광주 원주 고속도로 건설 당시 설계에 없던 서원주 IC는 원주시가 30년간 운영비를 부담하겠다고 하고 나서야 설치됐습니다. 이후 원주시는 서원주 IC로 인한 교통량과 수익 증가 요인이 크다며 운영비 삭감에 나섰는데요. 법원은 이 같은 원주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속대로 운영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제2영동 고속도로 측이 제기한 서원주 IC 운영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향후 30년간 서원주 IC 운영비 23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당초 협약을 원주시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원주시와 제2영동 고속도로 측은 2017년과 2018년 첫두 해는 해마다 4억씩 8억을 주고 2019년부터는 실제 교통량을 산정해 운영비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원주시는 서원주 IC 몫으로 한해 교통수입금 3억 8,300만 원이 더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2019년부터 지난 3년 동안 매년 3억 8천만 원을 공제한 상태로 운영비를 지급해왔습니다. 1심 법원은 제2영동 고속도로 측에 손을 들어줘 원주시가 미지급금 3억 8,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주시는 제2영동 측이 교통량 재산정을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비용을 제공한 측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교통량을 기초로 해서 상호 협의해서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해서 하는 거로 저희가 18년도에 용역을 이제 추진한 거고 그렇죠. 한편 운영비 논란에 계속 힘을 빼지 말고 현실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최초 예산보다 좀 전략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운영비 같은 거를 좀 전략한다든가. 재판 결과가 확정된다면 원주시는 3년치 소급분 11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앞으로 107억가량을 제2영동에 더 줘야 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